다음식 명칭부터 질문. 그런데 모르겠다. 23번. 볼까요? 2페이지. 23번. 자, 자연수에 대해서 다항식 F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N이라는 다항식입니다. FN. 여기 번호가 들어가 있죠?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1X라는 녀석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요. X3제곱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요. 위치가 1일 때요. 근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의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는 X를 계산할 때 F의 N의 X 플러스 N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N이 1, 2, 3, 4에 대해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돼요. 하란 대로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1을 넣으면 F2의 X는 F1의 X 플러스 1인 상황이죠. 이렇게. L에다가 1을 넣으면요. 그렇죠? L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써볼까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얘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 됐어요? 또 하나 적어볼까요? X가 2일 때. 그럼 F에 2니까 얘가 3의 X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F2의 X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조심해야 돼. 잘 봐. 잘 봐. 여기가 X잖아요? 근데 여기에 X 플러스 2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보세요. X 플러스 2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x 플러스 2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이 자리 플러스 1 되셨나요? 함수라는 건, 다항식이라는 건, 하란 대로 하면 돼요. 걔가 원하면 그냥 걔를 집어넣으면 돼. 여기 x에 있는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서 계산하는 거라 했으니까, 그걸 똑같이 이 자리에다가 내가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X5의 3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해볼까? 봐봐. 내가 몇 개만 더 볼게요. 3을 넣어요. 그럼 F4의 X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가 F, 그럼 3의 X 플러스 3이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얘기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거기 N이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3이 들어가야지. 다음 거로 넘어가려면.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또? 여기 X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의 제곱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만 더 하면 돼, 이제. N에다가 4를 넣어야죠. 그러면 F에 5의 X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F에 4의 X 플러스 4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X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요 X자리에. 여기도 여기 X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 X자리에, 여기 X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라고요? X 플러스 4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계산할게요. X 플러스 4, 3, 2, 1의 세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X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의 제곱일 거고, 플러스 1이 따라갈 거란 얘기죠.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따라서, F5의 X라는 녀석은, 여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죠.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10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0의 제곱일 거고, 플러스 1일 거라고. 잘 따라오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쵸? 그럼, 여기서 뭐 구하라고요? 여기서 X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 x제곱의 개수는 1일 거 아니에요. 여기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x 플러스 10의 세제곱 계산해보죠. 여기 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앞에 30인가요? x제곱일 거고. 플러스 300의 x죠? 플러스 10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0이 있고,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00이 나올 테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답이 31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게 정의하라는 대로 넘어가는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x 자리에 x 플러스 4, x 플러스 4를 집어넣죠. 이런 거. 조금만 잘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또? 풀만 했어요? 질문이 별로 없는 거 보니 풀만 했나 보네. 19번이요. 페이지 똑같아요. 실수 XYZ에 대해서 이런 거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수란다. 근데 정의하기를 F의 X, Y, Z를 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함수에서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X자리 여기 숫자에서 보면 첫 번째에다 X 넣고 두 번째에 Y, 세 번째 Z에다 넣으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거래요. X 세제곱, Y 세제곱에 z세제곱 마이너스 3의 xyz입니다.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인수분해 할 때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잠깐 띄워놓고 F에 a, b, c를 했더니 얘가 3이래요.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ABC에 대해서 F에 2b, ec, minus a, ec, ea, minus b, 그 다음에 EA, EB, C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여기 얼마일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어서 많이 보는 거라고 했던 선생님이 분명히. 그죠? 이거 뭐예요? 인수분해하면 두 개 정도 쓸 수 있어요. 하나는 이거죠.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여기 뭐야?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하고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앞에 2분의 1을 빼주고 낸 상황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하고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 y 마이너스 z의 제곱이고 z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이런 상황이죠. 맞아요? 기억하고 있나요? 이 인수분해 설마. 그죠?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들어가겠죠? 얘가 3이래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F에 A, B, C 세 가지를 다 적어볼까요? 얘가 이거잖아요. A 세제곱에 B 세제곱에 C 세제곱 마이너스 3 ABC가. 얘가 A 더하기, 모르면 지금이라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요 인수분해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C-CA에다가 또는 2분의 1 있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C에다가 네, A-B의 제곱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적어놔야지. C-A제곱 얘가 3이다 라는 얘기죠. 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해야죠. 아, 얘를 계산해보자. 얘를 계산해보자. 근데 얘랑 여기다 첫 번째로 넣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여기 하란 대로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건데 여기다가 넣으면 죽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여기도 제곱 넣고 넣으면 둘이 곱하면 생각보다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거 한번 넣어봤어요. 그게 아니면 두 번째 거 올라가면 되지. 선생님 느낌에는 분명히 그럴 것 같거든요. 느낌에. 그래서
계산이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얘를 내가 x라고 줄게요. 이렇게. 얘가 x자리에 있는 거 맞죠? 얘가 y자리에 있는 거 맞죠? 얘가 z자리에 있는 거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죠? 자, 질문.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거 얼마예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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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죠. 맞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x, y, z 얘가 x, 얘가 y, 얘가 z면 처음에 여기 x, y, z 할 때 요거 쓰면 돼요. 그쵸? 됐죠? 그 다음에 여기 x-y가 있으면 x-y를 해봤어요. x-y는 뭘까?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뺐어요. 잘 봐요. 얘에서 얘를 뺐어요. 그럼 b는 3개가 되고 a가 3개를 뺄 거고 c는 사라지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3의 b-a가 돼요. 이렇게. 그죠? 괜찮아진 것 같죠, 느낌에. 그래서 y-z도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뺐더니 a가 사라지고 c를 뺐더니 3배의 c-b가 됐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z-x를 해봤어요. 지금 왜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구하겠다는 얘기죠, 선생님 상황에서.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z에서 x를 빼면 b가 사라졌죠? z에서 뺀 거니까 a가 3개죠. 그래서 얘가 3의 a-c가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괜찮아요? 됐죠? 좋아요.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등으로 쓰게. 쭉 등으로 서서 이쪽에 이렇게 사볼게요. 자, x, y, z가 있어서 세 번째 걸 쓰기 위해 2분의 1의 x, y, z를 하려고 했더니 x, y, z가 이거래요. 그래서 여기 3에 요게 이렇게 따라붙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가로치고, x-y의 제곱이네. 그래서 요거의 제곱인 9의 A, B-A 제곱이나 뭐 A-B의 제곱이나 같겠죠. 이렇고요. 맞죠? 그 다음에 Y-Z 얘니까 얘를 제곱하면 9의 B-C의 제곱이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Z-X도 제곱하면 9의 C-A의 제곱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등호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9를 앞으로 빼고 3을 앞으로 빼요. 여기 2분의 27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상황에서 내가 아는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저 바로 위에 있잖아요. 어디요? 여기. 얘가 얼마래요? 3이래.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가. 조심해, 얘가 3이 아니라 얘가 6이에요. 그쵸? 여기 2가 있으니까, 2분의 1 있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81이죠. 되셨나요?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저렇게 잘 디테일하게 안 써도 한 이 정도값만 나왔어도 아마 답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서수형이면 저 정도는 다 적어야 됩니다. 그렇죠? 짧으나? 또? 21번. 이 페이지를 못 벗어나네? 자, 21번 볼까요? 21번 보면, 자, A 더하기 B가 4래. 그리고 A 곱하기 B가 3이래요. 뭐,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인데 X, Y는 6이래요. 이렇게. 저거는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서 M을 AX 플러스 BY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N을 bx 플러스 ay 라고 했을 때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풀어요? 하나는 해결하고 가야죠. 요건 해결이 되잖아요. 요건 해결이 되죠. a가 3이면 b가 1. a가 1이면 b가 3. 상관없죠. 왜 상관없냐면 자리 바꿔 쓴 거기 때문에 제곱제곱하면 둘이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쌍인데 A가 만약에 3이면 B가 1이거나 또는 A가 1이면 B가 3인데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N과 N이 자리 바꾸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전혀 상관없이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고 풀자고요. 선생님 왜 여기는 안 해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죠. 뭘 얻어낼 수 있어요? xy가 뭐의 근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층인식이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근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t제곱에 플러스 3t 플러스 6은 0의 두 근이 x랑 y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뭐 저 위에 것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푼 거예요. 그렇죠? 대칭형. 둘이 자리 바꿔서 근으로 만드는 형태. 이렇게 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x랑 y를 확실하게 말 구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그냥 순서대로 넣을게요. 이거 하나 선택해서 넣을게요. 자리 바꾸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a가 m이 이렇게 되는 거죠. 3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고 n이 뭐예요? 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풀어서 넣고 하나는 못 푼다는 얘기예요. 아, 하고 싶으면 이거 근의 공식 써서 넣어도 되는데 둘 다 죽을걸요? 계산하다가 뭐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해보셔도 되긴 해요. 말리진 않아요, 선생님 그런 거. 자,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9x제곱이랑 x제곱이 이렇게 10x제곱 나올 거예요. 맞죠? 6xy, 6x 나오니까 12의 xy 나올 거고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10의 y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 못 풀지 않잖아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10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계산하시고 네, 플러스 12의 xy를 계산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10의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얼마 하면 되니? 마이너스 8의 xy 하면 되나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리 바꿔도 똑같잖아요. m과 n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a, b가 자리 바뀌어도 선생님이 이 문제집을 준 이유는 여태껏 우리가 풀었었던 형태보다 살짝 다른 형태의 문제가 몇 개씩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런 형태의 문제도 연습하고 안 푼 문제 형태도 연습하라고 준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2학년보다 1학년이 진짜 뭐가 나올지 몰라요. 2학년은 좀 뻔하거든요. 뻔한데 틀리니까 뻔한 걸 내는데 1학년은 뻔한 걸 내면 많이 다 맞으니까 뻔한 걸 잘 안 내요. 까다로운 문제는 특히나 더 그렇고 그래서 좀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없어요? 넘어가요? 이 첫 장 첫에 다 풀었어? 나머지 정리 말고 다 풀었어? 질문이 없어? 다 못 푸는 거야? 아니 행사일 동안 이거 풀면 어떡합니까? 내가 일요일에 와서 공부까지 시켰는데 말이 안 되지. 없어요. 42번이요? 42번 볼까요? 자, 2차 식인데 fx가 제곱이죠. ax 플러스 b라는 형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1차 식 x-α와 x-β로 나는 나머지가 각각 베타랑 알파래요. 이렇게
그럴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봤던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런 얘기죠. 봐봐요. fx라는 애를 x-알파로 나누면 뭐 x에 대해 1차씩 나오고 다음에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아요? 그쵸?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f 알파가 둘 다 집어넣게 내가 저기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가 뭐다? 베타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식을 다 써보자고요. 그 다음에 요 fx를 내가 x-베타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도 어떤 1차씩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가 알파가 나왔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f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네, 베타 제곱에 a 베타 플러스 b가 알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는 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를 빼요.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죠.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긴 a로 묶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b가 사라졌죠? 여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얘를 좀 이양시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인수분해가 되고, 여긴 a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얘가 넘어와서 더하기가 됐죠. 이렇게. 인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보이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여기 있는 a랑 여기 1이 남았고 얘가 0이 되죠. 이렇게. 돼요? 근데 맨 위에 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 서로 다른 두 1차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네 둘이 같지 않아요. 얘네 둘이 같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알파랑 베타랑 같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여기 적용이 되면 얘는 0이 죽어도 안 되고요. 따라서 알파 베타 a 더하기 1이 0이겠죠.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a까지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합니다. 저거는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조금 발상의 변화를 필요한 스타일이 되죠. 다음. 46번 볼까요? 다음 식 px를 이번에는 뭘로 나누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인수분해 할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몫이 있다고 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x 플러스 2래요.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번에는 다항식 x 곱하기 p에 x-2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얘가 있는데 얘를 내가 x-3으로 나눴을 때 q-x죠? 그때 얘 나머지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저 위에 거 나중에 써먹자고요. 나 얘 구하고 싶어. 얘 얘 구하고 싶어. 이 한동식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면 돼? x에다 뭘 해? 3을 넣으면 되죠. 간단해요. 그죠? 네, 3을 넣으세요. 이 전체 식에다가 x에다 3을 넣으세요. 그럼 첫 넣어요. 3에 3이니까 1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 0이죠? r이죠? 따라서 r이 뭐다? 3의 p1이에요. 저 p는 어디서 구한다? 네. 여기서 구해요. p1이 얼마예요? 날라갔잖아요. 3이. 그럼 이게 얼마예요? 네. 되셨나요? 저 위에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밑에서 해결하고 안 되는 걸 저 위에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다음!
두번 볼까요? 다음 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요. 피의 x의 fx 더하기 12x 플러스 이걸 만족하면 됩니다. 그럴 때 fx를 x-p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그래서 나머지는 뭐 p겠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식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다음 식이라는 것밖에 전혀 뭐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좀 까다로운 게 어떤 거냐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식을 뭘 집어넣었을 때 차수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fx가 몇 차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게 맨 처음에 내가 x에다 0을 넣었으면 여기가 사라져요. p가 아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x에다 f에다가 x에다가 1을 0을 넣을게. 맨 처음 1번 이렇게. 선생님이 0을 넣었어요. 그러면 f1 빼기 f-1을 했는데 얘가 4죠. 이렇게. 이게 나한테 주어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저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x에다 1 넣어볼까요? 두 번째 x에다 1 넣어볼까요? 이렇게 1 1이면 보세요. 여기가 F2죠. 난 빼기 F0이죠. 1로 쓰니까 P에 F1이 나오고 뭐 플러스 16이에요. 뭐 나한테 주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1로 볼까요? 세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로 볼게요.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또 F2예요. 맞아요? 2이면 여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P에 F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마이너스 1을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쵸? 근데 얘네 둘이 같죠? 같죠? 맞잖아요. 1을 넣은 거랑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같죠? 둘이 돼요?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잘 따라오셨나요? 맨 처음에는 0을 넣었는데 쓸모없었고요. 1을 넣었는데 쓸모없었어요. 마이너스 1 쓸모없네요. 근데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거 보니까 둘이 같죠? 제곱 때문에 이런 게 같을 거 아니에요. 써볼까요? 하나? 둘이 같네? 그럼 이렇게 써도 되죠? P에 F1 더하기 16이 P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P로 묶어서 넘기면 얼마예요? 24 나와요. 이렇게. 저기 더하기잖아요. 아니 저기 빼기잖아요. 쓸모가 없는데 하나를 더 하면 나올까? 하나를 더 하면 P가 나올까? 일단은 쓸모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없으면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1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F5예요. 그 다음에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F2면 F3이죠. 이렇게 1 넣었더니 2P에 2 더하기 2면 24, 2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어. 이렇게. 여기 또 똑같이 F5예요. 여기도 똑같이 F3이고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P에 F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세모가 있죠. 빼면 둘이 같다고 봐도 뭐 그닥 그렇게 쓸모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맨 처음에 저걸 가져다가 써도 쓸수 있는 건 없죠. 됐다. 뭐 활동이 다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얻어낼 수 있는 건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가 얘와 얘의 관계라든가 얘와 얘의 관계 같은 게 나오면 뭔가 좀 쓸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닥 쓸모 있진 않거든요. F1을 내가 구한다거나 뭐 F-1을 내가 구한다거나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P도 절대 못 구한 상황이 그죠? 이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 얘기. 그럼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네요. 자, 만약에 FX가 N차 다음이시기에요. N차. 차수가 N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X가 맨 처음에 A가 있어. 그래서 뭐 X의 N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한다. 점점점점점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면 F의 X제곱 플러스 1은 몇 차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A의 X제곱 플러스 1의 N차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차예요? N제곱 차예요? 아니요? 2N차죠, 2N차. 차수가 2N차 수죠. 마찬가지로 F의 X의 제곱의 마이너스 1도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N차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도 2N차예요. 근데 앞대가리가 똑같아요. 맞죠? 앞대가리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계산이 안 되나? B 잠시만요. N-1차 N-2N-2차 N-2차 2N-2차 N+1차 정답은 못하네. 어째서지? 그 문제가 잘못된 건데? 3차다. 3차다. 피가 나왔네. 잠깐만요. 선생님 계산을 잘못한 건가? 선생님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 더 적어야 되겠다. 얘네가 안에 가려있는 거. 미안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차세대인 얘기라서 좀 두려워요. 여기가 이제 b의 x의 n-1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점점점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b의 x제곱 플러스 1의 n-1 이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들은 너무 어려운데? x제곱 마이너스 1의 n-1차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가 최고차수가 얘랑 얘랑 만나서 2n차예요. 여기도 2n차예요. 근데 앞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빼버리거든요?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f의 x제곱 플러스 1 빼기 f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앞에 대가리의 a하고 x의 2n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둘이 지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에 선생님 그럼 얘 2n-1차 아니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기 바랬어요. 그럼 차수가 작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요. 얘가 보세요. 여기서도 2n차니까 이거보다 하나 다 작은 차면 n-1차니까 얘랑 만나면 2n-2차잖아요. 여기 최고차항도 얘랑 만나면 2n-2차예요. 근데 여기도 또 대가리가 지워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남은 a가 어쩔 수 없이 여기가 2n-2차가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거예요. 이게 어렵다, 너희들한테. 이 얘기. 그래서 아까 살짝 고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얘를 n차로 놨더니 여기가 2n-2차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색깔을 다른 걸 쓸까요? 여기가 2n-2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잘 봐요. 여기다가 얘가 n차인데 x를 하나 더 곱했으니까 여기 제일 큰 게 n 플러스 1차일 거란 말이에요. 얘 때문에. 그럼 얘와 차수 같아야죠. 어떤 n, x에 대해서 저 형립하려면. 따라서 2n-2가 n 플러스 1이어야 돼요. 즉, x가 저 n이 3이 되는 fx가 3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잡기 시작을 해야 돼요. 요거는 날려먹을 생각하고 이 중에 뭐 하나는 쓰긴 하겠죠. 선생님이 뭐 하나 갖다 쓰겠지. 날려먹을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P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다시 해야 돼. 보세요. FX를 너무 어려운데 얘네한테 얘가 3차니까요 AX 세제곱에 플러스 BX 제곱하고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나와요. 이렇게 괜찮죠? 괜찮죠? 안 괜찮은데? 선생님 입장에 여기서 뭐 써먹을 거 없니? 너무 애들한테 너 드러운 문제를 넣었는데? 여기 있는 거 써먹읍시다. 그래야 나올 것 같아요. A 더하기 B랑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야 뭐 P가 나오죠. 안 그러면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서 여기 있는 거 써먹을게요. 뭘 써먹을까? 진짜 너무했는데? 1번 써먹을까요? 저기서 1번 F1 빼기 F-1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난이도가 너무 센데 이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죠.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플러스 D예요. 얘를 빼요. 1번에서 뭐 했냐면 F1에서 F 마이너스 A를 빼요. 얘가 두 배의 A 플러스 C가 되죠. 얘가 4에. 그래서 A 플러스 C가 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됐죠? 그 다음에 써먹을 게 없어? 진짜?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편하게 풀려고 했더니 편하게 풀 수가 없네요. 이거 애들 어떻게 풀어? 쉬운 방법 좀 찾아볼게요. 그러면 진짜 다 녹아다 풀어야 되거든요. 진짜 이걸 쓰셔야 돼요.
진짜 이걸 계산하셔야 돼.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봐봐, 다 계산했잖아. 이건 좀 애들 보고 죽으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 정도는 선생님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너무 들어가요. 요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비슷할게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냥 계산하는 말을 해? 그러니까 문제 얘기하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직접 빼가지고 계수비교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까지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걸로 어떻게든 커버를 치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반복적으로 너무 더러워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나올 리가 없긴 하겠지만, 나오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서 계수비교를 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나올 리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은 나머지 정리라는 걸 써서, 아니면 항등식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잖아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차수로. 아시겠죠? fx를 n차다라고 하고 잡아서 차수 비교를 한 다음에 여기가 n차네, 그러면 집어넣으면 2n차네, 집어넣으면 2n차네, 빼면 2n-1차가 아니라 2n-2차다라는 사실까지.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써먹으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3차인 거 이거 하나 가지고 계수 비교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이 전 단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아 얘가 2차였으면 좋겠다. 2차면 저게 할만해요. 근데 이게 3차면 아마 생각보다 되게 힘들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풀었다고 뭐라 하지 않을게. 선생님 아셨죠? 다음 질문? 이런 걸로 오거든요. 너무 괜찮네. 근데 이제 요게요, 나중에 요 부분이 숙제 나와요. 2학년 2학기 때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수 잡는 거 됐죠? 다음. 너무 했다 이거 진짜.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풀어줘. 죽는데 이거. 82번이? 82번. 자, 다음 식인데요. x의 20제곱이죠. x의 20제곱 빼기 1을요 뭐로 나눴냐면 x-1과 x+1을 곱했을 때 뭐로 나눴죠? x제곱 마이너스 나눴을 때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rx인데 rx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잡으면 되죠. ax 플러스 b라고 잡을게요. 이게 rx. r5의 값을 구하여라. 이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자, 얘가 우리 제곱 아니지. x-1의 제곱이군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니? x-1의 제곱이에요. qx. ax. 왠지 너무 쉽다 했다. 이게 rx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수 묶어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봐요. 나중에 이제 2학년 돼서 수투 배우면 미분에서 사용하는데 일단 맨 처음에 뭘 하냐면 첫 번째 x에다가 1을 넣어요. 평균식이니까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1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여기 1 넣으면 0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도 1 넣으면 0이어야 되지? 맞나요? 그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1 넣으면 0. 여기도 0. 여기도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풀고 선생님 전 여기까지 풀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네. b를 마이너스 a라고 해서 요식에다 다시 집어넣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x의 20제곱 빼기 1은 x-1의 제곱하고 qx 하고요. 여기에 ax-a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x-1의 제곱에 qx 하고 여기 a의 x-1을 쓰는 거예요. 1이면 0이 되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x-1이라는 이것을 갖고 있겠죠. 맞죠? 그러면 x-1로 전부 약분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왜? 처음이랑 우연식 같으니까. 항등식이니까. 이해돼요? 줄지 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 분해해요? 조립제법을 해도 돼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도 되지. 봐봐. 여기 1이야. 0 하다 이렇게 많이 모르겠으면 번호를 달아요. 여기 1차야. 그 다음에 2차야. 여기 몇 차야? 20번째. 19번째. 18번째. 이렇게 써요. 여기 상수.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내리면 되잖아. 원래 여기 1로요. 내리면 1. 다이잖아요. 이렇게.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x-1에 19개. 18개. 17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x1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x-1의 제곱에 2x a의 x-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지워요. 이제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우면 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1을 넣는 거예요. 비슷한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처음 보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여기는 뭐야? 1이 몇 개 있어? 1부터 19번째까지인데 여기 1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1을 넣으면 여기 뭐가 되죠? 20이 돼요. 맞죠? 1부터 19까지에다 상수항까지. 그럼 여기는 뭐예요? 0이 됐죠. 여기 A잖아요. 따라서 A가 22예요. 그럼 B가 뭐예요? 마이너스 20이겠죠.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네. 까먹지 마세요. 저거 특히 조립제법을 하던 뭐 인수분해를 하던 딱 떨어뜨리기 해서 계산하는 것 방법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노가다도 남은 거 아니야? 학교 가서 3차를 차수를 6차를 집어서 계산한다고 애들한테? 이야. 질문! 주립제법 안 되는 사람들 연습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진짜로. 또? 질문? 이름을 불러서 공부시켜도 저 소용이 없구만. 더 남겨야 되는데 숙제를 더 남는 거고 지금 다음 주까지 문제를 얼마만큼 풀었냐에 따라서 성적이 완전 갈릴 거예요. 문제 풀리는데 벌써 지금 열심히 풀어도 성적이 나올까 말까 할 텐데. 70 8번 16페이지 볼까요? 78번. 자, 앞에 x의 n제곱이 있죠. 거기다가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게 있는데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아, n제곱이고
n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도 n이겠다. qns 얘가 나머지가 2의 n제곱에 x-2가 되도록 하는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생각보다는 할만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맨 처음에 쟤랑 얘랑 비슷해요. 얘랑 되게 비슷해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뭘 해요? x를 1로 넣어야죠. 왜? 나 이거 그거 없애야지. 좀 나 모른다니까. qnx를 구할 거예요? 아니 못 구하겠다니까. 나머지 정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 몫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가 나머지 정리니까 그럼 x를 1을 넣어요.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2에 n제곱 쓰세요. 네, 여기 4에다가 2a 플러스 b라고 적으세요. 근데 여기가 통째로 다 0이죠. 이렇게 x-x 비슷해요. 그럼 얘가 죽어도 0일 리가 없잖아. 2의 n제곱이 어떻게 0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네, 4 플러스인데 이걸 바로 가져올게. 얘가 0인데 그럼 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어,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라고. 저거부터 계산하고 넣을게요. 이렇게 x제곱에 플러스 axb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요. 됐다.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빼기 4면 x-2에 x+2가 되고 여기는 a로 묶으면 x-2가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여기를 x-2에 x+2+a 묶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원래식에다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x의 n제곱은 그냥 두고 여기 ax제곱 플러스 b를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여기가 인수가 x-2 x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된 상황이죠. 근데 걔가 x-2의 n제곱에 qnx 플러스 2의 n제곱에 x-2래. 잘 봐요. 비슷하게 여기서 또 두 번째 x에다가 1을 넣을 거예요. 근데 x에다 1을 넣기 전에 1을 넣기 전에 양변에 x-2의 인수를 없애자고요. 똑같잖아. 이런 이렇게 샥 여기 n-1차 샥 이렇게. 그래서 한번 쓰기 시작할까요? 깔끔하게 x n제곱에 x 플러스 2 플러스 a라는 애는 x-2에 n-1차에다가 qnx를 곱하고 여기 2의 n제곱이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x에다가 2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2의 n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4 플러스 a가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도 0이고 여기가 2의 n제곱이잖아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야 좌변과 우변이 같을 테니까. 왜? 한등식이라서. 됐어요?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세요. 그럼 b가 얼마냐면 2죠. 다 했다. 뭐 구하는 거야? 2 더하기 b? 됐나요? 비슷하죠?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 한 번 더 집어넣는 거. 이 형태의 문제 스타일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75번이에요. 75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 3차 다항식 px예요.
3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얘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 형태랑 비슷한 형태 우리가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직 어렵죠. 얘가 3. P에 3을 넣었더니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이거. 식을 하나 만드세요. 1이네, 1 더하기 1이다. 2네, 3, 2 더하기 1이네, 3이네, 3 더하기 1이네. 그럼 이건 어때요? P 적어줄게. 1은 1 더하기 1이라고 적고, P의 2는 2 더하기 1이라고 적고, P의 3은 3 더하기 1이라고 적으면 PX는 X 플러스 1의 세실률이 뭐다? 1이랑 2랑 3이다 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오케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식을 세팅하는 거지 내가. 그럼 넘겨. 그럼 아,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P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세 실근이 1, 2, 3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PX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거죠. 앞에요? 알았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돼요?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PX 하지 마. 계산 안 해도 돼. X-3 하고 제가 다시 넘어와서 X 플러스 1. 그 나중에는 여기서 웬만하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오세요. 몇 단계 거치지 말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P4 구하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이 식이 나왔으면 여기서 4 넣으면 돼. 아, 13페이지 60번 볼까요? 자, 다음식 P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요. 효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Q1X라고 적을게요. 나머지가 1이고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Q2X라고 하고 나머지가 3이래. 이렇게. 네, 이 PX를, 똑같은 PX를 이번에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그냥 QX라고 하고, 여기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RX를, 너 뭐가 안 된 거냐, 이거? 내가 뭐 문제를 또 잘못 본 거야? 아니면 네가 뭘 못 본 거야? 나머지가 뭐냐? 물었습니다. Why? 답이 틀려 혹시? 너 내가 계산해서 나오면 죽는다. 계산해서 나오면 죽는다. 자, 여기를 뭐로 두면 돼요? AX 플러스 B로 두면 되죠? 이렇게 여기 RX에요 지금. 긴장하고 보세요. 자, P에 마이너스 1이면 1 나오고요. P에 마이너스 3이면 3 나와야겠죠? 그 여기서 P에 마이너스 2면 앞에 0 나라라서 O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이고요. P의
b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앞에 날라갔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3이네요. 할까요? 빼면 a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b가 5인가요? 맞아요? 아닌데? 마이너스 3인데? 에이? 잠깐만.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 맞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r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아래 10을 구하면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23 없어요? 이런 거 계산 틀리면 죽는다. 다음 질문. 계산이 이상하면 한 다섯 번 해보세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네 개 안에 틀렸던가 아니면 문제가 이상하던가. 107. 107이? 맨 마지막 거야? 107 볼까요? 자. 100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걔가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거 되게 옛날에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몇 개 적을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00이 있는데 이 중에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x 플러스 m의 x 마이너스 n 형태로 인수분해 되는 걸 기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전개하세요. x제곱이면 플러스 n 마이너스 n의 x 마이너스 mn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n 마이너스 n이 뭐예요? 뭐예요? 2인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m이 그냥 n 플러스 2인 거 찾으시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그 숫자가 뭐만 안 넣으면 돼요? 100만 안 넣으면 돼요. 그래서 자연수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m, n 플러스 2라고 쓰고 m n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1부터 100까지, 그치? 여기가 1이면 3이죠. 여기 3이니까 됐지. 그러니까 2면 5죠. 이렇게. 아니다, 이거야. 4. 4죠? 그러면 6이잖아요. 아, 8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됐어요? 그럼 어디까지 괜찮냐면, 여기 10이에요. 여기 8이죠. 그러면 80이잖아요. 여기 9죠. 여기 11이죠. 그죠? 99잖아요. 딱 여기까지 괜찮은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니까. 여기 다. 그래서 몇 개? 9개. 있지 말고 여기 끄집어내서 푸셔야 돼요. 저라서 풀면 힘들어요. 다음 혹시나 또 있어요? 없으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 뒤에 것도 질문 받을 건데 오늘 이제 2학년을 갔죠? 이제 다음 주부터 가는 거지. 근데 니네 학교가 다르죠? 이게 격주로 뭐 일주일에 격일로 가든가 아니면 다 가는 거 아니지, 니네는? 아직 안내받은 거 없어요? 격주로 가죠? 시험 때는 다 가는 거고. 시험 때는 아마 보니까 오전, 오후 나뉘어요. 그러니까 3학년은 그냥 보고요. 1, 2학년이 대부분 보니까 2학년이 오전, 1학년이 오후 이렇게 시험 보더라고요. 학교가 달라요, 또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 알게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죠? 시험 날짜 좀 이따가 조사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3학년들 멘붕 왔거든요? 학교를 가서 이제 딱 일주일 지났어요. 선생님 3학년 하고 있다 그랬죠? 애들 좀 죽으려고 그래요. 학교에서 내준 숙제, 학교에서 지금 시키는 거, 에다가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보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막 진짜 다 죽으려고 그래요. 되게 심각해요. 내가 그래서 어제 2학년한테, 어제 그저께 2학년 수업할 때도 얘기했고, 니네도 이제 가면 죽었다.
일주일 지나면 끝날 거다 라고 했는데 오늘 벌써부터 문자 왔어. 오늘 갔거든요. 아까 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문자 와요 지금. 진짜 계속 연락 와요. 어선 어떻게 저 어떻게 해요?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주 학교 가면 걱정 안 되니? 잘하셨다 합시다. 그게 한 25단씩 10회분이거든요. 200문제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단원별로 듣는 게 아니라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1회분 20문제가 시험처럼 돼 있고 1회분 20문제가 시험처럼 돼 있어요. 다 섞어 놓은 거야. 처음부터 분수까지. 근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서 한번 돌리기에는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줄 테니까 그거 하고요. 시험에 대한 건 좀 이따 얘기를 하죠. 방부동식 질문합시다. 질문. 14번이요. 자, M과 N이 자연수일 때 잘 안 보이는구나.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의 4m이죠? 4m 플러스 3제곱에다가 곱하기예요. 곱하기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4n 플러스 3입니다. 되어 있어요.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즉, 왜 4n과 4n이 있냐 라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1-i 분의 1 플러스 i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그냥 제곱해볼게요. 유리화 하지 말고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밑에가 뭐가 되죠? 밑에 제곱이면 마이너스 2i가 되죠. 분자는 2i가 되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됩니다. 됐나요? 얘를 유리화해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1-i 분의 1 플러스 i의 4제곱이면 뭘까요? 1이겠죠. 돼요? 그럼 결국에 이건 이거예요. 1-i 분의 1 플러스 i. 아, 결국은 해야 되는구나. 3제곱이 남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는 4의 배수 1이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여기도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하면 얘가 2i고 분자가 마이너스 2i라서 이거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역시나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1입니다. 역시 그래서 여기도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3제곱이 됩니다. 계산 안 해도 되죠. 묶으면 되잖아 그냥. 얘네들 곱하면 뭐야? 전체 세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묶으면 1이죠. 그럼 답이 1이겠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여기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쉽게 계산하지 말고 1-i 1-i 곱하기 1-i 1-i의 전체 세제곱 1이잖아. 다음 자기가 안 푼 문제집 있으면 어떻게든 해서 채워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못 볼 수 있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저번에 했잖아. 모의고사 봤는데 저걸 했네. 누구는 풀고 누구는 안 푼 거. 푼 사람들은 맞아와요. 안 푼 사람들은 절대 못 풉니다. 선생님이랑 했다는 것도 기억 못해요. 질문. 13번이요. 자, 바로 그 위에 겁니다. 글자가 왜 이렇게 다 잘 안 보이니? n, n인가요? 그쵸? 1 플러스 i의 2n이야. 왜 이렇게 글자가 다. 요건가요? 요거를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일단은 1 플러스
i의 제곱을 계산하면 이게 2i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얘는 이거죠. 2i의 n제곱이 2의 n제곱이. 그러니까 2의 n제곱에 i n제곱이 2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n은 4의 배수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이거죠. 12부터 16 이렇게 해서 96까지 계속 셀 수 있죠. 또 이렇게 해서 되죠? 얘가 4 곱하기 3? 얘가 4 곱하기 24? 번호가 질문? 20번 볼까요? 자,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a-4분의 6a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달린 루트를 뭉쳤죠?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a. 자, 선생님이랑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 a b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 상황이 a도 음수, b도 음수면 가능하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등모도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가능해요. 00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루트 b 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a이면 뭐라고 했죠? 어떤 상황? 밑에 것만 음수인 상황. 그래서 a는 0보다 커나 B가 웃으면 돼요. 이렇게 까먹지 마세요. 까먹으면 큰일 난다.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인 거예요? A는 0보다 커나 같고요. A-4가 0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A가 이런 상황. 0이 포함된다라는 사실 까먹지 마세요. 안 그러면 틀려요. 지금 문제 안 푼 상황에서 이거 막 그냥 베껴버리면 자기가 문제 풀 기회가 많이 사라져요. 풀어와. 본인이 다시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또 있나요? 49번 맞나요? 자,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는요 는 0에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10이에요. 그럼 만약에
두 실근을 선생님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하면 이런 얘기죠. 알파의 절대값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이 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런 얘기네요. 질문. 어떻게 알아요 부호를? 이거 이제 저거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일단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봐요. 만약에 둘 다 음수면 이거랑 이거랑 봤을 때 알파의 절대값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이 2였겠죠. 말이 안 되죠. 둘 다 음수면 더해서 음수니까. 맞아요?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알파 0 베타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는 말이 아예 안 되고 세 번째는 이건 말이 아예 안 되고 이건 뭐 아예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거밖에 없죠. 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알파의 절대값이 더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요? 알파의 절대값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을 계산해요. 그럼 뭐예요? 그쵸?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11. 위에 줄을 연립하세요. 알파 베타 나오겠죠? 그럼 K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쭉 있어요. 잠깐만요.
다음 질문. 지금 열심히 풀고 있는 거야. 없어요? 안 풀었지? 대부분 보니까 아까 두 번째 건 거의 안 풀었구만. 되게 좋은 문제 많은데 여기. 그러면 여기가 Z의 의제곱이죠?
그럼 저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z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38. 이렇게 되겠죠. 뿔마라서 좀 그런가요? 부호가 애매하구나. 둘 다 답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z분의 1은 나중에. 답이 두 개? 답이 두 개? 답이 두 개네.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여기에 5 플러스 12i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10에 5 플러스 12i 그다음에 338.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대신 요거는 여기서 z분의 1을 구해야 되죠. 하나는 3 플러스 2i 분의 1이어서 계산하면은 9하고 4 빼니까 5분의 1 하고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는 z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i 분의 1이면 여기 마이너스가 없겠죠?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 앞에다가 요거 두 개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뿔마가 나올 것 같은데요, 계산하면. 탁탁. z분의 1 하고, 여기는 25. 아이 플러스 60이니까 120 아이. 숫자가 되게 크구나. 마이너스 144.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20 아이. 어, 사라지네. 저기서만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플러스 33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트분의 1 하고, 여기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5로 나누어 떨어지니? 안 떨어지겠구나, 5로. 선생님, 그냥 잘못했어요. 왜 5로 안 나눴던 거죠?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여기가 194. 25 하면 300. 3으로 떨어지네. 345. 이렇게 떨어지네. 어? 왜지? 내가 계산 잘못했어요. 합이구나. 왠지 이상한데. 13이구나. 그러면 되겠네. 13, 14. 그렇죠. 그러면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얼마야? 빼면 9에다가. 4에다가. 149에. 아, 떨어지는데. 내가 계산 잘못한다고 해도 보고 싶어. 듣고 싶어.
z제곱 마이너스 5가 12i잖아요. 그러면 z의 4제곱 마이너스 10z 플러스 25가 마이너스 144. 이거 여기다 적어놓는 게 계산이 좀 빨라서 붙였는데 여기다가 넣으면 깔끔하게 떨어졌어. 이렇게 풀면 되겠다. 시간이 걸리네. 나머지 더 풀어보시면 틀린 거 고쳐보시고 나머지 두 개 포인트 풀어보세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접었던 반등식 포인트 다 못 푼 것도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과서 풀어보시고 오더부터 안 해온 사람들 해보세요.